무주택자라고 하면 LTV 7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매가 5억대 아파트라고 하면 내돈 2억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돈 2억으로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아파트 두 군데를 제가 콕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코치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저는 누적 500여 회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케이스가 내돈 2, 3억 정도 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돈 2억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두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쌤, 네네. 2억으로 어떻게 5억짜리를 사죠? 서울도 강남 3구와 용산구가 빼면 다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라고 하면 LTV 7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매가 5억대 아파트라고 하면 내돈 2억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돈 2억으로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다. 당연히 A급지, 상급지는 힘들겠지만 B급지, C급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무슨 소리냐 이럴 수도 있어. 서울 아파트 시장 불장이라면서. 근데 이미 다 오른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이게 편차가 있어요. 서울 신축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들, 연식이 20, 30년 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아직 저평가 구간입니다. 예전 고점에 대비 아직도 80%밖에 못 오른 아파트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지역들을 지금 잘 선점을 한다고 하면 내집 마련, 특히 30, 40, 몸테크를 각오하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 5년 후에 이 아파트 10억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미래 가치 있는 아파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새 아파트는 기본 5억이 들어가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직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그렇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교통도 괜찮고 향후에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질 재건축 아파트를 노리면 괜찮아요. 자, 그리고 특히 30대, 40대라고 하면 자산의 퀀텀 점프를 만들어야 돼요. 리스크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시간 리스크. 하지만 리턴이 큰 데가 재건축이다. 그러기에 재건축이 될수 있는 아파트를 보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서울의 뉴타운을 보시면 좋습니다. 서울, 전농, 답신리 뉴타운 일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14,000세대,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로 변모를 하는데, 여기에 교통이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전농 답신리 뉴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청량리역 이미 4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렇지만 교통혁명이라고 하는 GTX 2개 노선이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GTX-B, GTX-C가 다 지나가고 거기다가 면목선이라는 경전철도 지나가게 되면 총 7개 지하철 노선이 생기는 데가 청량리역이다. 청량리역의 대장은 누구냐?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전용 84가 이미 18억 7천을 찍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 5억대 아파트에 입지가 많이 빠지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20평대도 10억 정도는 무난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두 군데를 제가 콕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농 우성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까 하다가 재건축 추진. 작년에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용적률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는 1200세대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2030년에 개통 예정인 청량리역으로 연결되는 면목선 역세권이 되고 초품 아파트입니다. 그러기에 충분히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5억대 후반에 전용 59, 20평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5억대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억 후반에 잡는다고 하면 아직도 전고점 대비 20%가 하락된 가격입니다. 그 전에 전고점이 21년에 7억 6,500까지 갔던 아파트입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6억 미만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여전히 가격이 매력적인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5억대 아파트입니다. 답신리 동서울 한양 아파트. 여기는 잘하면 1억 후반대 내 돈으로 대출 4억을 받아서 집살수 있습니다. 전농동보다 조금 더 내려와요.
답십리동입니다. 답십리역 역세권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도보 13분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다가 여기 또한 약간 언덕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걸어서 답십리역 가기에는 좀 무리입니다. 하지만 단지 앞에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광화문 여의도역으로 5호선을 타고 간다고 하면 광화문 40분, 여의도역 50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도심에 있는 아파트를 5억 초반에 전용 59를 잡는다. 이거 완전 해자 아닙니까? 여기 또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입니다. 아직 이 가치를 알아보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기 답십리 1대가 20평대가 다 10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대다. 나중에 혹시나 분양을 한다고 해도 10억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계산이 서는 거죠. 노쌤, 지금 공사비 많이 급등했다고 하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재건축이 진짜 가능할까요? 아, 네, 맞습니다.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단지들도 공사비 급등 때문에 뭐 공사가 중단되니 많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 또한 일반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게 인근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진행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량리역 롯데캐슬이 18억 후반대잖아요. 그럼 얘가 20억이 된다고 치면 충분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서울의 재건축은 희소성이 있습니다. 왜냐? 서울은 택지가 없잖아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 그러기에 나중되면은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로 옮기는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연차별 매매 가격 데이터를 봤습니다. 지금은 신축이 많이 오르고 이 연식별로 아파트를 봤더니 5년 이내 아파트가 올해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불장 2021년의 데이터를 봤더니 20년이 초과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연간 8%가 올랐어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결국 상승장이 더 오래 가고 불장이 왔을 때는 재건축 아파트로 버프가 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대로 신축이 너무 오르면 재건축, 재개발, 일명 제재로 불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연식이 20년이 초과된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이 지금은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 돈 2억 묻어서 5년 후 10억대 서울 아파트 두 군데를 알려드렸습니다. 2, 30년 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보신다고 하면 유동성이 들어오는 상승장 말기에는 충분히 신축 이상의 상승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보기 전에 선점해야 됩니다. 30대, 40대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 몸테크 과감히 시도해야 됩니다. 결국 남들이 가기 전에 먼저 선점을 해야지 그 과실을 모두 다 내가 따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이 누구한테나 다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레버리지 쓰실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도 보시고 혹시나 좀 더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래 링크 남겨드리니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탄역 롯데캐슬이 발표가 됐습니다. 300만 대 1 이런 거 확률 없는 거 하지 마시고 조금 발품 파시고 노력을 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진흙 속 진주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